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피플 이영현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 럭의 거리에 등재된 인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타 연주자 20인 가운데 한 명, 지금은 고인이 된 마왕 신해철 씨와 함께 그룹 넥스트를 이끌며 한국 음악을 해외에 알린 주역 기타리스트 김세왕 씨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그렇게 저기 요즘도 그렇게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사실 기타리스트보다는 사업가 쪽으로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근황이 어떠신지요? 아, 그렇게 소문이 났나 본데요. 참 안타깝게도 네. 2020년 초부터 네. 전 세계 코비드19 이제 팬데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근본이 연주자이고 네. 이제 연주 활동과 공연 활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코비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온라인화시키고 아이고. 강제화시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음악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분들과 함께 네. 그 현 상황에 맞는 일들을 찾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사업적 일도 하게 됐던 네. 거고 네, 그 뭐 한국에서도 사실은 제가 노바소닉으로 1위를 하고 있을 때에도 네, 네. 영국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회사 생활을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스위스의 이제 그 투자 회사에서 네. 수석 행정관으로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또 네. 직업을 갖고 계신지 몰랐네요. 네. 그 이제 한국 콘텐츠 스타트업이 진출하는 도우미로 또 활동을 한다는 기사를 또 봤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일이신 거예요? 아,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아, 예. 그냥 역시 음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네네. 이제 뭐 이렇게 알게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미국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40분 넘게 같이 음악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친구가 있으시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LA 이제 미국인들의 경제인 협회가 있어요. 베벌리힐스에. 이제 거기 회장님하고 2006년부터 친구였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같이 어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 내지는 한국에서 세계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네. 이제 기업이나 회사나 아. 개인의 어떤 뭐 이제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알려진 거고요. 네. 예, 뭐 그 회사마다 그 필요한 요건들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어떤 회사들은 이제 일부 시드머니 소액 투자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미국의 이제 방송이나 공연 활동 진출이 필요했었고, 어떤 분들은 뭐 수출이나 물건 납품이 필요한 적도 있었고, 그냥. 제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 김세영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활동 무대가 살았던 지역이 이쪽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버지께서 이제 외교관이셨고, 네. 예, 또 어머니는 또 클래식 기타리스트. 네. 그래서 두 분의 영향을 받아서 네.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계셔서. 네. 아, 근데 참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게요. 사실 제가 좀, 예, 뭐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가 들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드린 말씀인데, 6.25 사변 때 아버지께서 그 고하셨어요. 예. 그리고 원래 그 함경도 함흥 출신이시고, 네. 부산까지 그 도보로 네. 7일 7살 나이 때 7일 동안 아이고. 그 걸어서 피난 내려오셨군요.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하셨고,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꿈이 언젠가는 내가 이제 그 국제 사회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외교관 같은 사람이 돼서 통일을 이루는데 내가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외교관이 되셨죠. 네.
정말 운이 좋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히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이제 어머니하고 잘 만나셨는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또 이제 원래 그 클래식 기타 연주자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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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명하신 클래식 기타 연주자셨고, 그리고 이미 이제 또 세계적으로도 좀 활동을 좀 시작하신 단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런 코드들이 잘 맞아가지고,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워싱턴 DC로 가시게 되셨고, 네.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워싱턴 DC에서 자랐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저는 백악관에 매년마다 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카터 대통령 부부, 네. 레이건 대통령 부부를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네네네네. 대단한 일인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잘 몰랐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저의 성장기에 이제 생활의 일부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 미국의 뭐 CIA라든가 FBI라든가 State Department라든가 이제 국방부, 네. 뭐 펜타곤, 네. 이런 분들하고 그냥 항상 같이 어울리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들이, 네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제 대대로 다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A에도 많이 계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점이 가장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부모님께. 예, 어머니한테는 기타의 재능을 물려받고, 네. 아버지한테는 그 사람과 어울리고 같이, 네.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을 물려받았어. 그, 네. 재능을 지금 두 개 다 살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보니.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어요. 그 스틸하트 그, 네. 그 노래가 뭐였죠? 아, Trust in Love. 아, Trust in Love. 네. 예, 그 노래로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분 뮤직비디오에 이제 출연을 하셔서 또 나왔는데, 그 밀젠코 씨가 사실 She's Gone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히트를 쳤던 노래를, 예. 부른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계기로 또 밀진고 씨와 이렇게 이어지셨는데, 그것도 또 되게 궁금했어요. 아, 네. 사실은 그 밀젠코 마티에비치님하고, 네. 김세양, 기타리스트 김세양하고는 방송국에서 중재를 해서 콜라보를 시도를 사실은 여러 번 있었어요. 아, 그동안. 그렇군요. 그 이유가 She's Gone이라는 곡이 발표가 되었고, 한국에도 이제 고음 이제 락 보컬, 네. 리스트, 예를 들어 김종서 선배님, 네. 김경호 씨 뭐 등등, 이제 그 한국에 이제 높이 올라가는 이런 그 가창, 네, 이, 네. 유행을 하게 된 그 해외 선도주자 중에 한 분이 밀젠코, 그렇죠. 마티에비치시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 또 락 발라드의 그 대중적인 인기가 많다 보니, 이제 같이 공연도 하자, 뭐 방송도 하자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 이제 일정이 안 맞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2018년 이후에 우연한 기회로 그 밀젠코 마티에비치 님의 매니저에서, 네. 그룹 익스트림의 매니저시기도 하시거든요. 아, 네. 근데 그냥 우연히 그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가, 네. 같이 만나서 뭘 해보면 좋겠다고 오히려 매니저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서 일은 안 하고 같이 엄청 놀러 다녔죠. 그러면서 맨날, 또 친해지셨네요. 예. 네. 맨날 뭐 밥 먹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예, 사람 만나러 다니고. 아니, 그것도 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아, 그런가요? 그렇죠. 밥 먹는 것도 일이죠. 네, 그리고 같이 이제 음악도 하고, 네. 예, 그러고 지내다. 그러니까 사실 밀젠코 마티에비치님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 한국의 뭐 She's Gone이라는 곡이 사실 노래방 기기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 특히 우리 40대, 50대 사이에서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노래방에서 고음으로 소리를 질러봤었던 곡이고, 부르다 쫓겨나고. 아, 여러 번 그렇죠. 그래. 맞습니다. 근데 밀젠코도 사실은 크로아티아계 미국인이세요. 네. 저도 이제 한국계, 한국 출신이고,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코드들이 잘 맞고, 미국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싶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74년부터 살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어떤 뭐랄까 대인관계, 위상의 역사를 저는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제 인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만세, 아하. 그리고 한국인 그러면 최고의 대열, 네. 최고의 킹카, 퀸카로 네. 대접받는 것에 제가 일조를 하는 게 제 소망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점들을 밀젠코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할 네. 기회가 되게 많았었어요. 아하. 그래서 밀젠코도 이제 그냥 친구로서 이런 거를 좀 들어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화의 힘이라는 게 사실 딴 게 아니라 그 이제 서로 이해를 하고 친구가 되고 네. 같이 뭐 일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뭐 대인 관계를 잘 갖추는 서로 예우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게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국가 간의 경제 발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밀젠코가 굉장히 그 개방된 마음으로 공헌을 해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밀젠코 본인이 워낙 좋은 분이시다 보니 네. She's Gone이 사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네. 엄청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본인이 한국으로 받은 이 사랑을 되갚고자 하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잘 이어져서 이렇게 Trust in Love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 예. 사업가로서의 근황도 이제 궁금하지만 기타 연주자로서의 세양 씨 근황도 궁금해요. 네. 요즘도 오디션을 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 얼핏. 그런데 네. 아니 그 락의 거리에 등재된 기타 연주자면은 그 무슨 오디션을 봅니까? 그냥 막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한국적인 정서에서 그렇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사실 저를 그동안 지원해주신 과반수의 시장 인원이 아시아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이제에서 저를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순위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생각은 개인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항상 공부는 영원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뭐 최고의 기타리스트라는 표현을 막 써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저는 평생 미국에서 살았고, 그 미국은 사실 뭐 디카프리오도 그러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곳이고, 그리고 이런 연예 제작사들이요, 매출 규모를 봤을 때는, 그 다 기업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들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당연한 관례고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많은 분들께서도요, 항상 오디션을 보세요. 아, 그렇군요. 그건 늘 있는 일이에요. 네. 저도 사실 메가데스라든가, 네. 스틸아트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뭐, 때로는 오디션도 보고, 아니면 음악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영광이고, 네. 한국 실용음악과 교과서에, 재즈 음악을 대표하는 몇 인물 중에 네. 치코리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치코리아. 네. 근데 저는 치코리아 선생님의 2020년 마지막 기타리스트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만약에 교과서에 나오면 네. 정말 먼 세계의 인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제 김덕수 사물놀이, 김덕수 선생님 같은 예. 분이신 거죠. 예. 근데 저는 김덕수 선생님 하고도 음악을 해봤고 네네. 수차례. 치코리아 선생님하고도 음악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그게 다 오케스트라랑도 네. 협연도 같이 하시고 네. 이무지 CD 로마, 런던 심포니, 로열 필하모닉 많이 했었죠. 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진심으로 영광이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사실 우리 K-POP 뮤지션들 굉장히 그 재능 있고 뛰어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오면 굉장히 저평가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네.
그 사실 우리가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대단한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최고를 얘기를 하고. 네. 근데 대단한 것과 최고인 것은 네. 극소수거든요. 근데 아. 이 과반수, 네네. 그 50% 이상을 차지하는 불특정 다수의 과반수 시장을 우리가 논의를 했을 때에는 네. 이거는 탑티어 상위권이 네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몰라서 그리고 그 이제 인지도가 없다 보니 근데 그게 아티스트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장도 인지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도 아.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 시장마다 다 특성이 있고 그것을 잘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K-POP 수출 이제 위원으로 네. 3인의 위원으로 김정화 대표와 신원규 이제 대표와 같이 K-POP 수출 일을 했어요. 정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2018년에는 네.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 네, 결과로 인해서. 네. 근데 항상 우리의 임무는 그 시장을 설득하는 거. 근데 그 좋은 질문이시고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평생의 숙원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잘 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BTS는 다르단 말이죠. 네, 네. 그분들은 여기서 받는 얼마 전에도 그 라스베가스 공연을 끝냈는데 뭐 어마어마했어요. 넉 달 만에 미국을 찾았는데도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BTS는 뭔가 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죠? 맞습니다. 어떻게? BTS는요. 그냥 과거의 그 음악 역사로 봤을 때는 네. 1980년대 에디 밴 헤일런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기타리스트로서 가장 활동도 많고 연주도 잘하시고 전 세계 다 요즘 용어로 팔로우를 할 경우에는 Guitar God, 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기타의 신. 네. BTS란 네. 오늘날 전 세계 대중음악의 신입니다. 신은 네. 최고의 경지에 있는 것이고 네. 누가 어떻게 넘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의 경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미상에 2년 동안 노미네이트도 이번에도 또 수상에 실패를 했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BTS 멤버들은 뭐 인정한다, 한 번 더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거 보면 그래미상이라는 게 이제 관련돼서 또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우리 한국 뮤지션들을 대단한 BTS인데. 그래미상이 도대체 어떤 상이길래 이렇게 예? 빌보드 상까지 받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대상까지 받은 거를 좀 너무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편가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음악 활동을 네네. 하다 보니 네. 자연스럽게 그래미 리코딩 아카데미 위원분들하고 일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음악 일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최고위원이셨던 치코리아의 기타리스트의 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께서 운영하시는 이제 음악 사업 총괄이 네. 필 쿼터라우시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그냥 그 연령대가 그리고 그 인기를 실감하는 체감 인기가 위원분들의 연령대와 실제 그 시장하고는 네.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저는 자랑스러운 BTS가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BTS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 네. 10대, 20대거든요. 네. 근데 10대, 20대는 진짜 중학생, 초등학생도 포함되죠. 네, 네, 네. 근데 이런 학생들 위시에 그 사회 초년생이에요. 네. 근데 이 시장이 가장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좋은 연령대 시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소비는 이건 뭐 경제적으로 뭐 입증된 거니까 남자보단 여자거든요. 시장성으로는. 근데 그 모든 최적화된 시장을 우리 자랑스러운 BTS는 다 확보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그래미 위원들이란 네.
이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아. 그리고 이분들은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이분들께서도 뭐 그래미상을 10개 이상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아. 근데 이분들은 이미 그런 성과를 올리신 본인이시기 때문에 40대 이상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아.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한국에 가보신 적도 없고 아.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 그래요? BTS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 그래요? 심지어는? 한국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아. 반 이상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게 그냥 저는 이제 항상 뭐 재타심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게 저의 역할이고 네. 그래도 저는 BTS란 대한민국의 인지도를 아마 그 역대 그 누구보다도 네. 올리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네. BTS란 그래미 위에 있다. 아. 그래미가 스스로 실수를 한 거다. 아하. 저는 그 그래미가 당연히 BTS에게 최우수 아티스트 상을 줬어야 되고 네. 최우수 작품상, 뭐 혹시 최우수 안무상 등등 뭐 소셜 미디어 아티스트 상 말고 네. 저는 당연히 BTS가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걱정되는 게 네. 그러면은 BTS를 이을 또 차세대 또 뮤지션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가능할까라는 네.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일을 해왔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K-POP 그러면 자꾸 BTS랑 연관을 짓지만 네네. 근데 BTS란 이미 K-POP이라는 음악 장르를 뛰어넘은 그냥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 신입니다. 그 K-POP은 BTS를 제외한 다른 한국 이제 주로 안무가 주된 젊은 연령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장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뭐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가 많죠. 네. 뭐 블랙핑크, 뭐 빅뱅, 뭐 트와이스, 네. 뭐 세븐틴, 뭐 나열하자 뭐 끝도 네. 없이 나오죠. 네. 근데 저는 이미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런 시장 조사를 할 때는 네. 절대 수위를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상대성으로도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든 게 전 세계 구도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란에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가 뜨면 이 전 세계 모든 그 각 지역의 경제의 모든 분야가 다 잘 됩니다. 가장 단편적인 예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본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음악, 뭐 드라마, 영화, 특히 그 애니메이션, 네, 그렇죠. 네, 그 오타쿠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일본 문화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 시장이 지금 한국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넘어오는 과정에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 한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앞장서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BTS, 블랙핑크 등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들이 우리 기업들을 홍보를 했습니다. 네. 이 구도가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전 대한민국이 어찌됐든 간에 네. 2020년 전 세계 GDP 1위 국가라는 게 네. 물론 마이너스 성장을 대부분 했지만 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였고 그리고 GDP 1위 국가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국토 그 크기가 사실 미국 플로리다 주나 캘리포니아 주나 특히 텍사스 같은 주에 비하면 엄청 뭐 작죠. 물론 약소하지만 네. 근데 그 약소한 특성 안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네. 잘 이뤄내고 저는 정말 KBS, 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뭐 등등 정말 한국의 일진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잘 해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BTS가 네. 다음번 그래미에는 수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스쿠터 브라운은 네. 전 세계 최고의 매니저거든요. 네네네.
스쿠터 브라운이 매니저세요. 그리고 한국의 방시혁 회장님께서 네. 계시고 저는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명확한 사실이고 네. 네,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은 운명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제가 만약에 그래미였다면 네. 상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게 주는 게 맞고 고로 BTS가 그래미를 넘어섰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실 그 한국의 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린 뮤지션들을 따지자면 사실 넥스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잖아요. 아, 네. 네. 데이터로도 네. 보여주고 기사로도 네. 보여주고 아시아에서 아 그래도 뭐 아시아는 해외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만약에 넥스트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김세양의 성격상 네. 뒤를 안 봐요. 저는 무조건 앞만 보거든요. 근데 좀 감사한 거는 일본에서 네. 일본 번 BURRN 네. 이라고 하는 음악지에서 네. 역대 가장 우수한 락 음반 네. 100개 음반 네. 중에 넥스트 라젠카 음반을 포함시켜 주었다는 게 저는 한국인으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일본 친구들도 많지만 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온도차와 이런 관계들이 되게 네. 복잡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일본이 우리를 받아줬다. 그리고 고로 이게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그게 또 역시 문화의 힘이자 특징이고 네. 상업이 뒤따라주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해철이 형이 계시고 네. 우리가 만약에 계속 그때처럼 활동을 했다면 저는 당연히 빌보드 차트 1위를 향해서 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미 최우수 아티스트를 위해서 가고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넥스트는 뭐 해체라고는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해철 형님께서 좀 불의의 사고로 타계를 하신 거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모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이제 마지막 감사합니다.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야 이거 하나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좀 하고 싶다. 정말 확실한 목표 하나만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늘 그래왔듯 그 과거에 이제 어떤 한국인 내지는 한국 출신자로서 이제 어떤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진 인식과 생각의 변화에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어렸을 때부터의 소원이 있었고 예, 그게 그래도 기분 좋은 게 저는 이제 기타 연주자로서 네. 이제 일조를 과거에 했었던 게 되게 감사한데 미래에 그런 일들이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때로는 즉 코비드-19 팬데믹 때는 이제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다 보면 문화가 다 바뀌고 다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최근에 Trust in Love라는 곡이 이제 Still Heart의 일원으로서 또 발표가 됐고 네. 계속해서 좋은 활동을 이어가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참 계속 좋은 활동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삶에 음악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공기나 물처럼 어디나 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 여기엔 음악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